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휴! 휴! 퓽! 오늘은 궁수강림 시간 찾아왔습니다. 챕터 6를 쭉쭉 밀어보는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곧 등장할 예정인 오피키언 모습 보여드렸고 자간과 그리고 가은이의 관계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오늘은 이 오피키언과 가은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추측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볼 거예요. 우선은 이무기 이 자식 뚫어봐야겠죠? 알라스코!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번 6스테이지의 또 메인 쫄따구 중 하나인 우리 귀여운 이 안갱인가요? 뭐야? 처음부터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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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오케이. 약간 예측샷을 한다는 느낌으로. 아! 아! 아, 이거 집중력을 내가 다 썼나? 왜 이렇게 못 맞추죠? 오늘 일단은 빨리 뚫어야 돼요. 뿅, 뿅. 레전드. 잠깐만, 이거 뒤에 있는 놈부터 맞출게요, 이거. 뒤에 있는 놈을 맞추기가 조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아! 집중해! Nope. 가만히 좀 있어봐요. 가만히 좀 있어봐요. 슉. 슉. 와. 짜자자자자자자자. 어우, 겨웠겠네. 아, 챕터 6가 뭔가 더 어려운 느낌인데? 어우, 난이도가 초대폭 상승을 해버렸어요. 요. 오. 아, 이것도 왠지 놓치면 스테이지가 클리어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깰 수 있을까? 제발 신중하게. 아, 이게 오히려 너무 시간 끌면은 정신없어가지고 못 맞추거든요. 그냥 감각으로 때려 맞춰야 되는데. 오케이. 와, 아, 이거, 아, 스테이지 4부터 이러면 어떡해. 아니, 이게 요번 스테이지는 양갱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멈추는 패턴이 좀 적어가지고 때려 맞춰야 돼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발 정도는 여유가 있는데 거의 다 맞춰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놈 맞춘다는 생각으로다가 딱. 아이고, 두 발로 치면 답 없는데. 한 발이 딱 마지노선이에요. 실수는 단 한 발만. 그 이상 넘어가면 답 없습니다. 실수는 딱 한 번이야. 끄트머리부터 맞춰주고. 이게 제가 어려운 거부터 공략하는 게 좀 그나마 수월하거든요. 이 앞에 있는 애들이 막 몸빵 해주거든요. 사이 벌어질 때 딱 맞춰주고 뚜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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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둣. 리드미컬하게 리듬을 타서 맞춰주고요. 리듬에 몸을 맡겨요. 홋.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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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어, 필로 거의 뭐 약간 필로 스테이지로 뚫어야 됩니다. 생각을 하면 안 돼. 감각으로써 딱 고민하지 말고 바로 쏴대 끼면서 각 보인다 싶으면 맞추고 요렇게럼 맞춰주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아, 야, 흐름 타니까 느낌 오네. 이게 보고 맞추려고 하니까 어렵거든요. 아, 필을 따라가 보자. 나의 느낌을 믿어라. 스킬
스큐트가 나왔네요. 얘 또 왜 이렇게 날래냐 얘가. 어허, 얘 뭐야 무빙 현란한 거 봐.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야 더러워졌냐 어째. 아 요거 요거 얘네들 레벨업 해가지고 좀 공격력 강화돼야 아 좀 더 쉽게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도 한 발도 놓치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8방 이거 다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딱 삐리. 아 앞에 놈부터 맞출까? 아이고 망했어요 망했어. 어? 아니! 무빙 실화냐! 이거는 안 되겠어요. 제가요 지금 14까지 오는데 거의 뭐 꼬박 2시간가량에 걸렸거든요? 이거 오늘 45까지는 깰라고 하면 저 날방 까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 뭐 됐고 그냥 썰풀이나 좀 하면서 아, 지난 자간편 네 퀴즈 한번 풀어보면서 오피키언에 관한 썰 다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리와 친구들은 2번 화에 어디를 갔었나요? 1번 캠핑, 낚시터, 바다, 중세 유물 전시관. 아, 단체로 그 소포 그 체험학습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자간의 눈과 똑같이 생긴 목걸이, 예 자간의 눈을 발견했었죠? 4번. 문제 2번. 현우가 왕관을 보면 무엇이 느껴진다고 하였나요? 이 왕관은 내 거야. 가은이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던 목걸이의 색깔은? 이거는 빨간색이었죠? 자간의 눈 색깔이 약간 아니 보라색? 보라색 결. 2번. 좋아요. 문제 4번. 목걸이를 본 가은이의 눈색은 어떻게 변했나요? 거의 뭐 나 처음에 딱 봤을 때 카카시 사륜한 개안한 줄 알았습니다. 예. 핑! 사륜한 발동 1번. 자간을 물리치자 칼에, 가은이 팔에 있는 무늬가 없어졌다. 마지막에 샤를리엔이 튀어나와가지고 자간을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승천을 해버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제는 완전한 모습이 나왔죠. 오피키언.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시계처럼 생겼거든요? 결국에 이 오피키언의 정체가 뭘까? 항상 좀 의문이었는데 요번 자간편에서 오피키언의 실마리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은 가은이의 목걸이 이건 자간의 눈이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가은이의 전생의 기억이 연결이 돼버렸어요, 목걸이를 통해. 그래서 그 샤를리엔의 기억이 가은이에게도 들어왔거든요? 거기서 또 리오니가 설명했던 게 샤를리엔의 아빠, 전생의 가은이의 아빠죠. 이 사람이 연금 출사인데 연금술로다가 금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예 그런 역할을 했었대요. 그러다가 샤를리엔이 실수로 박쥐를 자간으로 만드는 바람에 연금술사가 자간의 한쪽 눈을 뽑아서 봉인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번 편에서 오피키언의 단서가 나옵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소치라고 해야 되나? 가마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금이 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철의 가면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톱니바퀴들이 잔뜩 있고요. 이게 바로 오피키언이에요. 근데 그 연금술의 방에서 오피키언이 나왔다? 요거는 거의 뭐 빼박입니다. 오피키언은 바로 가은이의 아빠, 즉 연금술사예요. 보시면은 거의 뭐 유사합니다. 여기 톱니바퀴부터 해가지고 얼굴 모양도 흡사하고요. 그리고 오피키언이 연금술사일 것 같다는 또 다른 근거는 요번 시즌3의 오프닝에도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오피키언 떡밥이 이거하고 맞물리면서 얘기가 되네요. 가은이가 똑같이 생긴 가은이의 모습이 두 개가 있었는데 가은이가 오피키언으로 흑화할 것 같다. 제가 또 그런 추측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결국에 이 검은 실루엣의 정체는 가은이 전생의 기억 샤를리엔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 또 있잖아요. 이 의문의 이 후드를 쓰고 있는 의문의 인물 요것도 오피키언이다. 뭐 오피키언의 하수인이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추측을 또 했었는데 이게 바로 이 인물이 바로 오피키언이자 연금술사입니다. 자 후드 쓴 모습을 보이시죠? 완전 똑같죠?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거의 확실할 것 같거든요. 사관이 딱 탄생이 되면서 눈빛으로다가 샤를리엔을 보거든요. 그래서 금으로 녹여버리는 바람에 샤를리엔을 영원히 만날 수가 없게 된, 예, 연금술사죠. 샤를리엔을 살리기 위해 본인 자체가 또 오피키언, 시간을 되돌리는 뭐 그런 연구에 몰두하지 않았나. 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 또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의 알람 버튼까지 눌러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휴바!